거울로 비춰오니 초라한 나의 모습 변화된 생활 속에 난 너는 잊혀져가오 별이 길의 열기 속에 믿는 것들마저 나를 겨냥하게 만드는 것만 같아 견딜 수 모습을 사랑하고 싶지만 Let's go! 지만 Let's go! 돌아서 머리 너였기에 조금 멀어져 버린 너였기에 조금 소중한 기억 속으로 다 같이 잡아주고 싶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몸 찾을 수가 없어 흐트러진 나의 무지성 공간에서 슬픔을 참 나의 마음 이제 잊고 싶어 강호동 씨 이제 손 풀었어요 진짜 현진영 씨의 무대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우리 현진영 씨가 화려한 무대 정말 최선을 다한 무대를 보여주셨는데요 자 과연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그래도 6점 우리 현진영 씨 1등 야 이러면은 선물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버려야죠. 네. 왜냐면 우리 지금 강력한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누굴 버릴까? 우리 저기 남은 사람 두 분이 어느 분이죠? 그, 인영 씨하고 이지훈 씨. 이지훈 씨. 아. 그렇죠. 두 분입니다. 이제 이혼 가치가 다 끝났죠. 누굽니까? 나 이분 왜 우리 팀으로 보내는지 모르겠네. 이지훈 씨. 이지훈 씨. 팀으로 갑니다. 여러분들 팀이 분리해지죠. 세 분이 있는 거죠. 스타배틀의 승리로 이 팀 이지훈 방출. 12위부터 5위까지 공개된 가운데 남은 후보는 총 4명 이지훈, 김인철, 서인영, 박명수 이들 중 엑스맨은 과연 누구일 것인가 자 일단 저 네 분 아직 공개가 안 된 분 네. 자 앞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예. 나가시고요 자 과연 여기 가운데 오늘의 4위가 어떤 분인지 4위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보여주세요 난 뭐 해야 되지? 야, 지금 박명수 씨 아직 발표 안 됐고요. 코는 안 했어요. 야, 우리 희철 씨하고 서인영 씨. 이거 코쌩. 자, 지금 이제 3위.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3위입니다. 뭔데 이것도. 3위! 어? 보여주세요! 이제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오늘 하겠습니다. 자, 두 분, 저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. 공통의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 어떻습니까? 이성을 만남에 있어서 이성이 조금은 좀 도도했으면 좋겠습니까? 아니면 한마디로 그냥 콧대가 좀 낮았습니다. 예, 낮았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좀 높았으면 좋겠는지. 서인영 씨 어떻습니까? 네, 낮은 남자가 좋아. 아, 좀 낮은. 우리 저 희철 씨는? 저도 하도 많이 차여가지고. 예. 재는 여자 너무 별로예요. 아, 편안하게. 두 분 다 이성은 조금 좀 편안하고 좀 콧대가 한마디로 좀 낮았으면 좋겠다. 예. 그런 얘기시군요. 좋습니다. 과연 1위 하나 셋 보세요. 2.5
아침엔 콧대가 높은 연예인으로 뽑혔는데 아무래도 생긴 데서 오는 게 많아가지고 처음 데뷔했을 때에서 비호감 연예인이었는데 성격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. 저 어렵지 않고요.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. 오늘의 엑스맨은 저 김희철이었습니다. 콧대. 무동생정과에서 도서문화상품권을, 사임당 화장품에서 문화상품권을, 여성의류 쇼핑몰 쉬즈고닷컴에서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을, 제노바 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